된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게 주렁주렁. 네? 아, 절로 가서 찍어요? 아, 위치까지. 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이 꽃감이 느긋한 오지의 일상도 이리 바쁘게 바꿔놓았답니다. 아, 즐기는 거예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아니야. 사랑 충분 안 돼. 아, 감사해요. 힘들어 오세요. 한참 이거 할 시기인가 봐요. 꽃감 만드는 시기인가 봐요, 지금이. 이렇게 60년간 자연이 내어주는 것을 거두며 살아왔다는데요. 그 오랜 세월에도 변한 것보다는 그대로인 것이 더 많다 하십니다. 그럼 줄곧 여기서 사신 거예요? 시집 오셔서? 저 밑에 살다가요. 밑에 살다가 이리로 왔어요. 밑에 2년 살다 올랐어요. 집이 되게 좋은데요. 집이 되게 좋고요, 집이요. 창고처럼? 그냥 창고처럼 사용하는 거라니. 그러면? 그걸 포예요. 잠은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잠은 제 짝방에 있어요. 옆에 가. 이 단감인데 하나 샀어. 아, 예. 아, 단감. 꽃감도 받았는데.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사고 나서. 사고 나서 이불도 바꿔가지고. 이야. 이야. 한눈에 봐도 정말 아주 오래돼 보입니다. 아니, 벽에는 신문이 그냥 위에는 그냥 흙집 그대로네요. 야, 흙집 여기 흙집 막 검거에 우리도 막 흙 며칠을 막 하고 그랬어요. 또 신랑도 흙 안 떨어져요? 흙이요. 네. 비가 막 여기서 막 새요. 여기서 막 새만 저런 데서 갖다 놓고 비를 받고 그래 여기. 아이고. 저 말이도 비가 새고 막 새. 아니 그러면. 딴데 가실만도 했는데 안 가셨어요? 뭐 우린 촌에만 살아봐가지고 도시 가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이런 데 살아봐가지고 이런 데가 적은 데가 좋고 그래. 그 딴 데 사람들 딴 데 사람들 산천에 오면 아이고 여기 어째 이런 데 어째 사냐 하면 그냥 뭐 안 죽어 사는 기고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지. 어디로 살아요. 그 이게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12일날. 네, 12일날. 12일날 방송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나와요. 6시부터 7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나와요. 네. SBS에요. 근데 방송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러고. 네, 화요일날 6시에 나와요. 네. 화요일날. 네. SBS에 6시에 나왔대. 보고 계시겠죠? 네. 방송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러면 이제 방송에 나가 그러면 팔리는가요? 아, 홍보하시려고요? 지금 방값도 없다하고 뭐 인터넷에 내 달락하면 저런 동이 한 뭐 이때 계속 막 있어야 돼. 저런 좀다 지금 집이 저거. 저거 꽃감이 하여튼 뭐 이제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40분은 이제 주소지 이제 해야 되겠죠. 주소지 하면 우리. 전화로 연락이 와도 되고 이제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는 36에 아이고 공지까지. 아 지금 저희 방송에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야야 36 가서요. 그러면 야. 제가 20초를 딱 드릴게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지금 상의해서 야. 딱 정해놓으세요. 딱 시간을 20초 드릴게요. 20초요. 자 그렇다면. 야, 발 빠르게. 한물 돌고 와서 해야 되겠다. 사진에 나온다. 나와요. 꽃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똑같아요. 어? 꽃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사이에 꽃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던가요? 마치 이런 날이 올지 알고 계셨던 것 마냥 손발이 그저 척척 일사천리입니다. 했어요? 네. CF가 돼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합니다. 네. 시작. 이 산골짜기에 참 독가천에 이래 사는데 이 꽃감 한 가지 보고 사는데 약도 안 채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 꽃감인지 산이야.
반대 상황에 보다.